온순한 애완 코브라입니다. 한 지역 카페 충격적인 글을 봤다면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. 사진 만나보시죠. 자, 중고거래 어플에 올라온 글인데요. 사람 손에 뱀이 칭칭 감겨 있습니다. 뱀도 중고로 팔겠다는 건가요? 그 밑에 붙은 제목을 한번 보세요. 예, 제목이 코브라 찾아요. 코브라 뱀 찾아요. 집에서 키우던 온순한 앤데요. 얘 탈출해버렸어. 라면서 뱀의 행방을 80cm 정도 된다는 걸 찾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지금 주택가 한복판에 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까? 네, 예? 그렇습니다. 아니, 아, 그럼 119에다 신고를 해야지 이걸 중고앱에서 찾으면 어떡해요?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요. 이게 뭐 독이 있는 코브라인지 아니면 없는 건지 지금 다시 찾은 건지 하여튼 저 중고거래 앱에는 글이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요. 굉장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. 온순한 코브라라고 하면서 그런데 탈출했고 재빠르고 벽을 잘 탄대요. 게다가 80cm짜리라는 겁니다. 아, 얘가, 무서워! 그만해! 얘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. 그 글쓴이의 지역이 전북 김제시 요촌동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 맘카페에는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는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. 아니 생각해보세요. 저게 설령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 독을 제거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아이들이 물리면 안 다칠까요? 저거 어떻게 되는지 정말 저도 정말 걱정스럽습니다. 아마 혹시 그러지 않을까? 우리 코브라는 안 물어요. 뭐 이런. 아,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세요. 그러니까요. 알겠습니다.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